11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맹추위 속에서도 실내에선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인들의 열기는 후끈했는데요. 김철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셔틀콕이 네트 위를 넘나들며 치열한 랠리가 이어집니다. 코트 위를 정신없이 누비다 보면 어느새 선수들의 얼굴엔 송글송글 땀이 맺힙니다.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지역 900여 팀에서 나온 참가자들이 열띤 열전을 펼칩니다. 코트 위에서 경기를 펼치다 보면 나이도 계절도 잊은 채 스포츠의 매력 속에 푹 빠지게 됩니다. 횟수로는 한 27년 됐습니다. 41회 시작해서 지금 67이니까 오래됐는데도 계속 즐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매력이 있는 스포츠다. 테니스 초보자 테린이들의 힘찬 스매싱이 이어집니다. 최근 20, 30대 사이에서 일고 있는 테니스 열풍을 보여주듯 주말 오전부터 모든 코트가 꽉 차 있습니다. 높아진 인기에 어느 구장이든 예약하긴 힘들지만 추운 겨울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 테니스장의 인기는 그중에서도 최고입니다. 테니스가 날씨에 굉장히 변수를 많이 받게 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막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오량 테니스장은 항상 1년 동안 날씨에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움츠리기 쉬운 요즘,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인들의 열정에 추위도 잊게 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